모시겠습니다. 아, 옆 사람하고 한번 주먹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 자, 여러분 지금 선거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 겁니다.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국민의당에서 국민의 미래라는 당이 위성정당으로 생겼고 민주연합에는 여러 당이 생겼는데 더불어민주당 옆에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연합정치시민회, 기본소득당 이런 다양한 당을 만들어가지고 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당을 3명, 3명, 4명, 10명까지 위성정당, 타정당에게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보면 깜짝 놀라게 완전 감촛들만 배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앞으로 우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몇십 명만 들어가도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데 국민의힘 혼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이들과 이 막강한 세력들과 맞짱떠 싸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 자유마을 광화문 세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기들이 지금은 속해 있는 천당도 모르나 봐. 어느 어디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얘들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지금 세운 걸 보면요 의무적으로 지금 저 울산시 북구 선거구에는 진보당에서 의무적으로 한 명을 박아놨습니다. 아주 지역에서. 여기 보면요 전부 다 기본소득당 대표, 그 다음에 여기 더불어민주연합 추진당 윤희숙 대표라는 진보당 대표, 이래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공천을 해놨어요. 공천을. 근데 여기 넘겨서 보시면 이들은 무조건 당선을 시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진보당 세에서, 새 진보연합 세에서, 국민후보 내에서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사람 10명을 완전히 저 추사파 세력으로 꽂아놨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꼼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진보 통합진보당,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온 이석기 당의 뿌리를 이어서 나온 게 누구냐면 진보당이에요. 이 진보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옆에 보면 특별히 거기들을 보면 뭐 평등을 주장, 한미관계 해체하겠다, 중립적 통일 국가 건설을 기억했다, 연방제를 하겠다, 이런 사람을 국회에다 지금 공천이 돼서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중앙일보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상속세를 30억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90%를 매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빨갱이고 공산국가입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중앙일보에 나온 거 그거 보세요. 보시면요 여러분 나는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확실하게, 아니 중앙일보 거 요거 나중에 하려고. 이거 말고 자, 여기 보십시오. 상속세 얼마라고? 아니 띄워 보세요. 상속세 90% 주장. 그러면 여러분 30억에서 90%면은 27억 뺏어가고 3억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들어갈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표도 주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북한의 수권 사업 오로지 진보당의 원내 진입입니다. 이번에요, 2003년 1월 달에 국정원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90건의 북한 지령이 여기서 나온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분명히 이제 진보당에서 입석해라 그랬는데 구청장이 됐어요. 지방당 구청장이 된 걸 보고 뭐라냐면 2023 총선에서 다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는 길을 열자, 그리고 옆에는 축하글을 보내주신 것인데요, 이들이 보낸 지령이 90가지 가운데에서 북한이 민주노동당에 보내진 지령문, 지령문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령문, 지령문, 지령문. 자, 여기 지령문 보는 거 보면요, 22년 4월 달 보세요. 노조운동은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 주문. 6월 달 거 읽어보겠습니다. 6월 달 거.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 파괴범, 윤석열 뭐하자. 이들의 지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저들하고 싸울 능력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는 게 저들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저들과 싸워줄 수 있는 건 광화문 세력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 맨 끝에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맨 끝에, 아까 그거 맨 끝에 지령문, 지령문.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양경수 민주당 위원장 지지, 진보당 장악 원내 진출 지원한다. 보세요, 얘들이 여기 지원한다 다 짜고서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막아야 할 줄 압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진보당은 이석기 당인 거 아시죠? 이 사람들 이미 3월 6일부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확정됐어요. 확정돼가지고 여기 보면 한총령 대위원, 그 다음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게 양경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손설 민중당 공동대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완전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지금 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100석이다 200석 상관없어요. 몇십 명만 들어가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국민의힘 못 버텨, 못 버텨. 그래서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크게,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연합해서 함께 하는데 국민의힘은 말이야 지도를 혼자 하겠대.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도 보니까 유세우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지역구에서는 우리 당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찍어주세요 이러고 다니더라니까. 우리 동네에서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또 세진보연합 여기서 세석을 또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다 짰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보세요, 새진보연합 비례 여기도 지금 세 명이 가져가는데, 하나는 친명, 하나는 노사모, 하나는 친문. 이거 3월 6일부로 공천 확정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다가 선거연합 추진연석회의에서 이 사람들은 국민후보인데 연합정치시민회의야, 여기서 4석을 가져가요. 4석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아주 극성맞은 완전 극좌세력이야. 극좌세력. 이 사람들이 4명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들어가면 벌써 새빨간 놈들만 10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벌써 입법부를 장악하고 누구를 탄핵한다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넘겨서 보세요, 이들이 뽑는 국민 후보 4명은 좌파 주사파 빨갱이요,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이 싸워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열석을 넘겨서 보시면 열석을 절대 넘겨주면 돼,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저기 보니까요, 희한하게 내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자유통일당이 3.4%가 나오더라고. 여기 보니까 뭔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겨서 보면은 여기 민주당이 보증을 서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은 더불어서 저들과 함께 하겠다. 저들이 보증 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 3% 이상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 다 해서 너희들 이렇게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해가지고 10번 17명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우리가 30명을 추천하는데 그 가운데서 17번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10명을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한 석도 내어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국에 뭐가 되느냐? 그냥 놔버려두면 뭐가 돼요? 뭐가 되냐고? 근데 미안해요, 국민의힘에서 내가 보면은 지금 공천해 놓은 걸 보면은 중도에서 약간 좌적으로 가서, 에?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지금 위원장이 한동훈,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김현동 아니요? 김현동? 에? 이 사람의 친구가 말이야 완전히 주사파야. 여기 한번 하고 마지막 거 한번 띄워보세요. 야, 나는 놀랬어.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이 사람이 김현동이 친구야. 친구인데요? 이 사람 맨 밑으로 내리세요. 시간 없으니까 맨 밑에 내려서 넷째 줄에. 거기 한번 읽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러면, 오늘은 노동운동이 나갈 방향입니다라고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형님, 응원합니다. 이게 누구냐? 김형동.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예? 한동훈의 비서요, 비서.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국민의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우파가 지켜줘야 돼. 그런데 그대로 저들만 내두면 쓸려가. 아니,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래야 국민의힘이지. 아니, 김대중 묘 앞에 가서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신 빠진 당이요. 우파의 정신이 없어요. 그 정신을 가진 데는 어디요? 광화문 세력 자유마을, 그곳에서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끌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국권이었지만 기독교의 정신으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기 원하면 아멘. 만세! 만세! 우리는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